나라를 잘 지키고 잘 운영하라니까 아예 나라와 국가를 다 망가뜨려놨습니다. 아, 거기 분노해서 TV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통이 터져서. 그리고 국민의 80% 넘는 사람들이 당장 하야해라. 당신은 하야도 복이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계속 밝혀줬거든요. 근데도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화문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범법행위를 했다는 걸 시인하고 검찰 조사 특검까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장 내려와서 퇴진해서 받아야 됨에도 계속 물타기만 하고 있고 본질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 시민들, 노동자들이 나와서 아예 퇴진 캠핑을 캠핑장을 꾸려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입주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1일 숙박도 가능합니다.